네, 안녕하세요. 오늘 철학과 굴뚝청소부, 오늘 수업은 경험론, 영국의 경험론, 로크, 버클리, 흄에 대한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배경음악 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다행히, 잘안 보이죠, 여러분? 저 인물 괜찮나요? 머리가 좀 도박머리 같아서 모자를 쓰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여러분 지금 최근에 팟캐스트 비디오 부분에서는요, 아마 2위까지도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오디오 부분에서는 역시 그 팟캐스트 철학 분야예요. 팟캐스트 철학 분야에 오디오로는 9위, 그리고 비디오로는 2위까지 지금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아이블로그닷컴에 이제 팟캐스트를 이제 기존에 올렸던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한 주일 사이에 이제 시작을 다시 한 건데, 한주 사이에 이렇게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허접한 칠판에, 그죠? 여기 막, 저기, 그럼 막 전등 보이잖아요, 여기? 그죠? 이거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그나마 이렇게 가까이서 하긴 하는데, 가까이 하는 만큼 이제 제 얼굴이 커 보이는, 그래서 이제 칠판을 다 가려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사실 뭐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음성 파일에 이제 잡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그 동영상 강의도 자주 사실은 그 음성 파일을 더 많이 찍었던 이유가 음성이 그나마 가까워서 더 잡음이 덜 들어가거든요. 동영상은 아이패드 미니로 찍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주변에 대한 잡음이 들어가는 바람에 확실히 좀 서비스가, 그렇죠? 동영상 서비스였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나마 제가 이제 그나마 또 허접하지만 그래도 제가 방송용 나름대로 이 작은 마이크를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참아주시고 아마 그 다음 강의부터 아마 이번에 영국의 경험론 강의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은 훨씬 더 그래도 이 잡음을 많이 잡아내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송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제 조만간 좀더 좋은 음질로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수업은 영국의 경험론이에요. 얼굴 너무 어둡나요? 잠깐만요. 모자 벗을까요? 벗지 마세요. 벗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사실 여러분 그, 뭐랄까, 머리가 지금 그 왁스를 안 바르면 너무 더운 머리가 될 정도로 머리가 애매한 길이가 있거든요. 예전에 혹시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최근까지 한 반개월 넘게 호일파마 있죠. 이만한 머리, 가뜩이나 머리가 큰데 머리 이만큼 태워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자르는 바람에 자르고 나서 이제 팟캐스트를 다시 찍고 있는데, 어쨌든 그 머리 길이가 되게 애매해서요. 왁스를 안 바르면 이상해지더라고요. 자, 여하튼, 정말 그 강의에서 너무 잡소리를 많이 넣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강의에 좀더 열중하면서, 사실 우스갯소리를 해도 그저 강의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게끔 해야 되는데, 확실히 제가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 부분을 하다 보면 많이 제 내공이 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 번 읽고, 또 강의 전에 한번 다시 한번 그 파트를 읽고 다시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이제 있잖아요. 나름대로 녹화 강의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편집을 안 하고 바로 올리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때 갑자기 막벙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아까 생각했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날 때, 이럴 때가 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게 바로 원래 이 실강의 묘미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 동영상 강의 가장 아쉬운 건요, 사실은 제가 원래 실제로 이제 강의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을수록 훨씬 더 재밌게 수업을 하는 타입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제 말장난도 못하겠죠. 뭔가 사람이 앉아있어야 말장난을 하고 뭔가 개그를 칠 텐데, 이제 막 남들로, 물론 개그 중심의 강의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정말 저 혼자서 방에서 혼자 떠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재미 부분은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모르죠. 저는 어쨌든 언젠가 더큰그 강의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저는 이제 이 동영상 강의 다 찍고 나면, 막아도 진짜로 이제 이런 어떤 인문학 논술 이쪽은 그냥 접어버리고, 어디 회사나 들어가야 되나, 지금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또 해야만 하는 것과에 대한 어떤 이 갈등적 사회에서, 그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말 그대로 생계 유지도 해왔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튼 최근에 저도 고민입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이걸 계속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죠? 항상 그게 문제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자식을 키운다라는 것 자체에서는 결국 이 가장들의 모든 고민은, 그쵸, 이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할 것인가, 그죠? 홀로 독야 정정하기에는, 그죠? 뭐
조선시대 어떤 문인들도 아니고, 그러기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하튼, 역시 또 잡설이었네요. 자, 한번, 저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걸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잠깐만, 여기 잘 보이나요? 여기 햇빛이 있으니까 좀 피해야겠네요. 그, 중세시대 자체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아, 이렇게만 안 보이시죠? 좀 더 내릴게요. 중세는요, 신이 주인공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중세의 주체는 신이 주인공이었고, 그만큼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여러분 근데 신은 역으로, 중세 기독교 신은요, 실제로 여러분 허구적 신이 아니겠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신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이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경험론자를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 파트에, 요런, 요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유명론과 실제론에 대한 어떤 논증적 배경을 일부러 다루고 있거든요. 유명론과 실제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요, 오히려 이 책에서 이게 있어서 되려 이해를 좀 더 방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헷갈리는 거죠. 영국의 경험론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좀 더 편한데, 오히려 이제 유명론과 실제론에 대한 논증을 중세 때 있었던 그 논증을 다루다 보니까 그 뿌리는 알겠지만, 오히려 이제 이 자체가 나중에 연결부리지에서는 조금 더 이제 책을 독해할 때 어려운 감이 있거든요. 자, 여하튼 한번 보시죠. 결국은요, 중세에서 어쨌든 교회 중심에, 그죠? 말 그대로 신학자들 중심에서는 당연히 신은요, 말 그대로 진짜 실제 하는 거죠, 실제. 그죠? 정말로 그냥 뭐,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거죠. 신은 그냥 던져져 있는 어떤 허상적인, 허구적인 어떤 상징, 기호가 아니라, 실제로 신은 존재하고 있고, 그 신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신은 지금 우리 전체의 어떤 흐름에 존재하고 있다. 그죠? 우리 모든 어떤 흐름에. 허구적인 개념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유명론은 뭐냐면 사실 말 그대로 오직 유자 이름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이름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름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보편, 여러분 이걸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보편자, 보편 개념에 대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가 유명론이고요. 실제로 존재한다가 실제론입니다. 그죠? 당연히 원래 그 중세의 주력은 당연히 어디다? 실제론적 시대죠. 당연히 신이 존재한다고 봤던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논쟁이 사실은 꼭 신에 대한 여부 논쟁만 벌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유명론은 사실 이런 개념들을 따고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저는 조종일이죠. 지금 저 수업 자체가 최근에 저희 수업 이름 바꿨는데 채널이요. 나홀로 철학 이렇게 바꿨죠. 근데 사실 제가 엄밀하게 보면 엄밀한 철학도 아니고 사실은 어쨌든 전문가들 보기에는 어떤 상업적 철학, 그렇죠? 찌꺼기 철학, 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라 부르든, 뭐라 비판하든 상관없이, 우리끼리 그냥 어쨌든 갑시다. 홀로 갑시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조종일이라고 하는 저는요, 그죠? 저도 있고, 여러분 개개인들씩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보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들의 이름도 있을 거고, 제 이름도 있죠. 근데 우린 보통 우리를 다 포함해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인간. 그죠?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보편자 개념은 실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름뿐인가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냐에 대한 개념 차이라는 거죠. 유명론자들은 봐라, 인간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어떤 이 거대한 추상적인 어떤 이런 개념이 실제로 어디 존재하냐라는 거죠. 그냥 우리 개개인으로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유명론은 이런 필이 나중에 어디로 귀결되냐면 결국은 이런 개별자들에 대한 개념부터 중시하고 실제론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일단 거대함론에 대한 것들부터 중시하죠. 추상적인 거. 실제론은 결국 추상적인 어떤 부분. 예를 들어 보면 고대 철학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여러분 배워보신 분들 있죠. 이데아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유명론자들은 당연히 이데아 그냥 개념에 불과하다는 거죠. 야 그냥 그거는 이름일 뿐이지 진짜 이데아 있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실제 증명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신도 그렇지만 실제론자들은 그 이데아적 세계에서도 플라톤의 이데아도 사실은 또 실제한다는 개념에서 그렇죠 시작되는 거죠. 이데아가 원래 있고 이데아라는 완벽한 세상이 저기 있고 지금 현 세상은 이데아의 어떤 일종의 복제 그죠? 그리고 우리 이 복제를 다시 한번 또 복제하는 걸 이제 시뮬라크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다시 뭐 연기로 재현한다던가 그래서 좀 그림으로 뭔가 다시 화가들이 다시 재현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시뮬라크르의 시대로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그런 보편적 개념에 대해서 보편자의 실제론을 주장하는 이 실제론적 논증과 아니면 야 그런 건 사실 다 추상적인 거고 그냥 이름뿐이지 실제로 다 보다 우리 이 존재하는 것은 이 개별자들밖에 없다 개별적 존재들
이거죠. 우리 개개인들은 분명히 실존하죠. 조정인은 분명히 실존하지만 인간이나 더 큰 어떤 범죄 개념은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 이름뿐이지 않겠냐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여하튼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요런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 경험론이 바로 이제 여기에 흐름을 받는 거죠. 경험론은요. 그건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중세 근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적용을 해야겠죠. 중세는 여러분, 제가 분명 신의 시대라고 했죠. 중세는 신의 시대다. 신의 시대인데, 그럼 이제 이 근대 철학, 우리가 이제 두 강의에 걸쳐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다뤘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 스피노자는 저번 주에 다뤄봐서 알겠지만, 이미 근대를 넘어선, 그죠? 엄청난, 그죠? 삼각자죠. 사실 이미 탈근대 철학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입니다. 스피노자는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스피노자도 뭐는 인정했죠? 결국, 아, 이 법의 논쟁에서 자유롭진 않겠군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데카르트도 결국은, 말 그대로 우리 본유관념은 갖고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 어떤 공리, 이런 걸 통해서 연역적으로 연구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데카르트가 했던 방식은 특히 인간의 어떤 이 사유와 이성이잖아요. 사유, 이성.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 이제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설정, 그 중심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딴 길로 빠져서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여기 안 보이죠? 결국은 여러분 이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분법이라는 것을 들고 온 게 바로 이 근대 핵심이에요. 중세는 신중심의 거대 사회였죠. 신이 주체고 인간과 세계 모두가, 자연과 인간 모두가 사실 하나의 수단과 도구의 대상이었다면, 근대는 이제 신을 밀어내고요. 인간이 그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인간이 주체가 되고, 그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주체죠? 알고 보면 인간의 사유, 정신이 그 주체고, 그래서 자연은 자연과 구분되고, 그 자연 속에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의 육체라는 것도 사유가 없으니까, 자연과 육체 모두가 수단과 도구로 이제 치부된 어떤 이원론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부터 살펴봤었죠. 그래서 진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예, 이게, 그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 확실한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바로 여러분 이제 근대 철학의 논쟁점이었거든요. 그죠?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싸움이었다면, 그죠? 지금 근데 여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도식이 어쨌든 이성, 어쨌든 본유관념을 통해서 한다는 공통점이었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나 모두가 어쨌든 우리가 처음부터 타고난 어떤 인간의 이성의 본유관념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결국은 수학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전에 여러분 이 진리의 문제 해결이죠. 이 진리의 엄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근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과학주의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과학주의 기억나시나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이 과학의 발견, 그렇죠? 인간의 이성으로 어쨌든 그 주어져 있는 대상, 자연을 바라보는, 쪼개고 분석하는 것에 대한 능력들이 분명히 더 많은 지식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었던 시대니까 이 과학주의의 흐름을 숭상했던 것이 또 바로 데카르트죠. 그리고 마치 데카르트도 수학자였고, 여러분 라이프니치도 그 뉴턴과 똑같이 모경쟁이죠. 둘 다 여러분 미분법을 개발한 사람들이거든요. 라이프니치의 미분, 그리고 뉴턴의 미분법, 둘 다 나중에 비슷한 시기에 개발하는 바람에 둘이 이 저작권 갖고 싸웠거든요. 저작권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여하튼 여러분 이 결국 과학주의를 신봉하는 건 공통점이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결국은 수학을 통한, 수학은 결국 여러분 뭐죠? 연역범이죠. 수학의 어떤 연역적인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 과학주의를 끌어가고자 했던 게 결국은 대륙의 합리론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누구요? 데카르트죠. 그러니까 이게 데카르트의 흐름은 결국은 수학적인 연역방식을 통한 이성의 본유관념을 통해서 과학주의를 추구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 연역적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타고난 어떤 본유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실제론적 개념과 좀 닮아있죠.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가 이미 전혀 증명할 수 없지만 이미 존재한다라고 전제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분석해 가잖아요, 플라톤이요. 그런 것처럼 데카르트도 사실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타고나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미 사실 완벽하다는 어떤 이성적 개념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수학적 연역을 한다라면, 이제 영국의 경험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영국의 경험론자들은요, 말 그대로 이 수학적 방법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연역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게 엄밀하냐라는 거죠. 이미 처음 타고나는 생득적 관념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미
쭉 풀어 나간다는 방식인데, 과연 그것이 처음에, 그, 처음 것은 그러면 어떤 확실성, 누가 보증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던지는 거죠. 실제로 데카르트의 근대의 한계성도 그거였죠. 대체 그러면 그 이성을 누가 보증할 거냐? 결국은 데카르트는 다시 절대자인 신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경험론자들은요, 아까 그 유명론적 방법과 비슷해요. 유명론의 방식이 뭐였죠? 이름뿐이다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이름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실제로 무언가 거대 담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 거대 실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그 우리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은 그냥 이름뿐이고, 원래 그 부분의 어떤 각자의 그냥 그 개별성, 각자의 어떤 개별적인 것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별자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다. 뭔가를 연역한다기보다는요, 끊임없이 말 그대로 관찰,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찰과 경험. 그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한 관찰, 뭐든 좋아요. 결국은 이게 경험 뭐죠? 오늘날에 사실 이 과학주의도 흘러가는 방식에 이게 전형적인 말 그대로 이 과학적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지각하고 그 지각한 거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상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때그때 경험들을 계속해서 종합하고 모으는 거죠. 모아서 나중에 이제 그 실험실에서 막 돌려보면 나중에 나름대로 이제 그 인과론,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는 식으로 이 경험과 관찰에 대한 것만 믿는 게 영국의 경험론의 핵심입니다. 자, 대륙의 확률은 뭐라고 했죠? 타고난 이성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진리들을 포착해 가는 방식으로 간다라면, 영국의 경험론이라는 것은 결코 연역론은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타고난 관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이름뿐에 불과하지 않냐. 그런 관념이라는 건 허구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유명론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세 때는요, 중세 때의 유명론자들은 이미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많이 빠져 있었죠. 왜냐면, 이미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신학에 도전을 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자, 한번 그래도 제가 또, 딴소리 하거나, 빼먹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도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됐네요. 예, 보편성. 자, 모든 유명론은 보편자가 없다. 라는 거고.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운베르트 에코의 장미 이름에서 나오는 그, 윌리엄 수사가요. 그래서 그 중세 유명한 유명론자인 그 오컴의 모델이다. 오컴을 모델로 만든 게 아닐까라고 보통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편자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가지 존재의 측면을 가진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보편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을 실제론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보편자란 이름만 있는 거고, 보편적이라고 할 때 보편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개별자만 존재한다. 아까 내가 했던 포인트죠. 자,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로 로크, 경험론자의 개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끌어갑시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실제로 철학과 굴뚝청소부 안에서는 유명론과 실제론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거를 오히려 여기서 연결해서 너무 자세하게 읽으면 그게 오히려 굉장히 수업의 흐름을 끊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유명론의 흐름 선상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진경 씨는요. 이진경님은. 그러니까, 아, 이런 얘기도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여러분, 중세 유명론이죠. 중세에 실제로 이제 주장되었던 유명론은 존재론 쪽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존재론 쪽 유명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때는 존재 그 자체를 아까처럼 그 보편론은 보편자를 부인하는 거죠. 보편자, 보편적 존재죠. 보편 존재를 부인하면서 사실은 이 개별 존재만을 논증하기 위한 거죠. 개별 존재만을 긍정한다는 측면에서 이 유명론은 이 존재론이죠. 일종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도출된 거라고 본다라면, 나중에 여러분, 오늘 좀 이따 로크를 달아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 영국의 이제 경험론은 결국 근대사회로 넘어온 거잖아요. 근대 유명론이라고 하지만 이 근대 유명론은 사실은 이미 인식론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어떤 존재에 대한 고민보다도, 그렇다면 이게 이름뿐이다라면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그럼 또 진리에 와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결국 근대적 도식이죠. 이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세워놨던 근대의 문제 설정,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설정은 인간 중심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근대의 문제 설정이라고 제가 좀 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론이든 합리론이든 결국은 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아까처럼 인간 주체. 인간 주체라는 주체의 어떤 출발. 근대 철학의 핵심이죠.
인간 주체가 문제는 자연스럽게 두 개로 나눠지죠. 이분법의 문제. 어떻게 대상인과 분리가 되고 그렇다면 그 대상을 어떻게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참된 암. 진리라는 거는 여러분 참된 지식이라고 했죠. 참된 암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인식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과제라는 건 경험론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론의 유명론적 사유도 결국은 인식론적인 측면을 띠고 있다. 이런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크의 철학적 기반은 당연히 여러분 로크도 그래서 이제 어때요? 아까처럼 물론 이제 연역적인 수학을 통한 과학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한 이제 과학주의를 숭상했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로크 오늘 다루게 되는 로크와 머클리와 휴 모두가요 어느 정도의 버클린 빼고요. 로크와 휴 둘 다는 굉장히 엄격한 과학주의를 추구했다라는 걸 또 잊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로크에 대해서 살펴보죠. 로크는 과학 발전을 가로막는 허구적 원리나 개념, 사고 등을 제거하는 청소부로서 역할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어설픈 것들, 예측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허구적인 원리, 개념, 사고를 이제 제거하는 역할. 특히 아마도 이제 데카르트를 의식하면서 어떤 이런 본유관념, 이성에 대한 것들을 비판을 하겠죠. 따라서 그에겐 경험과 관찰만이 과학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산수와 같은 매우 자명해 보이는 수학적 지식 역시 타원한 것이 아니다. 데카르트가 숭상했던 거잖아요. 수학적 원리요. 근데 이건 타원한 게 아니다. 단지 수학도 겪은 뭐다. 여러분 경험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냥 단지 단순히 기호로서 뭐 3 플러스 2는 5 이거라고 할 것도 그냥 여러분 기호적으로 사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우리 삶 속의 경험인 거죠. 태어난 아이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과 3개, 우리 맨날 그 초등학교 수학 보시면 알겠죠? 사과 3개, 사과 2개, 더하면 몇 개냐? 5개.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가기 시작한다, 습득하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겠죠? 물론 여기, 벌써 여러분 여기서 수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반박이 막 올 거예요. 왜냐면 수학을 항상 기호로만 1:1 현실에서 대칭해가지고 풀 수는 없는 수학적 기호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 마이너스 개념을 제가 요즘에 그 독일학자가 쓴 어떤 이제 초등수학 같은 것만 이거 봤거든요. 제가 수학을 워낙 못하니까. 근데 확실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마이너스 개념을 사실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현실에서 여러분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마이너스를 현실에서 찾는 건 굉장히 어렵죠. 여하튼 지금 그 얘기는 별 얘기 얘기니까요. 빨리 갑시다. 지금 벌써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느라고 벌써 20분이나 지나갔네요.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을 제가 함부로 뺏어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들어본 사람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령 경험 이전에, 그러니까 경험 이전에 이성이 있다라면 그것은 결국은 뭐다? 백지에 불과할 거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타블러라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은요, 결국은 있어봤자 백지다라는 거죠. 처음 타고났을 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화이트 보드에 제가 지금 막 써가고 있죠. 써가면서 채워지는 것처럼 결국은 이성이라는 거대한 이 빈서판에다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자꾸 채워넣어가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크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단순 관념과 복합관념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제 배워보죠. 단순관념, 복합관념. 그래서 단순관념은 이제 여기서 이제 책에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금을 보시면요. 자, 단순관념은 사물을 누런 금속을 보면 우리는 바로 금이라고 바로 딱 인지가 되죠. 금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노랗다고 판단하는 것. 그죠? 우리가 보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쉽게 그러니까 바로 떠올까요? 그러니까 단순관념은 하나로 딱 떠오르는 거거든요. 노랗다거나 말 그대로 이건 금인데?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요. 본문을 잠깐 보시면 자,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순관념은 저 누런 금속을 보고요. 금이라고 그냥 판단하는 우리의 체계죠. 노랗다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복합관념은 그건 뭐냐? 우리의 사고가 이 단순관념들을 결합해서 만드는 것.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건 금 하나라고 딱 한 개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혹은 이것도 이건 뭐예요? 펜 쉽게 보면 이건 펜인데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네 이렇게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복합관념은 뭐죠? 아까처럼 금인데 노란색이에요. 금 그죠? 근데 이 금을 금이라는 것과 산이라는 단순관념 예를 들어 저기 산이 보인다. 근데 그 산이라는 관념과 금이라는 관념을 복합하게 보면 황금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펜과 파란색이라는 이제 단순 관념도 파란 펜이라고 얘기해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뭐 황금 펜이라고 얘기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말이 제가 괜히 어렵게 생각한 것 같네. 설명을 좀 하려는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1차원적으로 바로 딱 떠오르는 거에 대한 거는 하나로 딱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단순관념이라고 하고 이것이 뭔가 복합적으로 합성화되는 거죠. 합성화되는 걸 우리는 결국은 복합관념이라고 한다. 근데 차이는 그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편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관념이란 건 그래서 사물에 의해서 자극받는 거다. 자극.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거죠. 그냥 보자마자 하얀색 자극을 받는 거죠. 무언가. 근데 복합관념을 한번 보자. 우리가 오성, 여러분 우리 어떤 이성일 수 있죠. 지성을 통해서 한번 나름대로 메꿔주는 거죠. 이건 1차원적으로 단순히 상황에 따라 자극하는 거라면, 복합관념들은 말 그대로 오성을 통해서 우리가 결합해서 만드는 행위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 행위죠.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더 수동적인 느낌이라면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이나 인간 같은 보편 개념은 모두 복합관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신이나 인간 같은 개념은요. 왜냐하면 단순히 딱 자극돼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 자체를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단지 명목적인 거다. 어쨌든. 그죠? 인간의 오성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죠? 깨닫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오성,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깨닫는 어떤 우리의 능력에 대한 얘기죠? 그 자체를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 자체를 실제하는 건 아니고, 단지 명목적으로 존재한다. 자, 그래서, 로크는 본유관념과 이성 진리 개념, 보편 개념에 대해서 유명론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데카르트의 본유관념, 이성 진리라는 것 자체를 어쨌든 다 비판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어떤 경험과 우리 어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경험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인정만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본유관념이죠. 원래 있던 관념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지식이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설명할 때 이 복합관념에 대해서 벌써 여러분 뭔가 의문이 생기신 분이 있을 거예요. 결국 이거 뭔가 결합한다는 행위 자체가 단순하게 어떻게 이 경험 관찰만으로 할 수 있는 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성이라는 게 뭔가 찝찝하지 않나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로크의 딜레마 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료 보시면 로크의 딜레마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 모든 자료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강의에서 쓰고 있는 모든 이 자료는 사실 iBlogger.com에 원래는 이 뭐죠 그 강의하면 올리는 그 클릭하는 곳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올려보니까 실제로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려봤는데 아마 그 운영자가 그건 곧 없앨 거다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여러분 제 블로그로 다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클릭해서 링크가 되지는 않지만 제 블로그 주소를 여러분 각 강의마다 제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강의안들은 모두 다 저희 네이버 블로그로 오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운은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고요. 혹시 다운이 안 되는 분들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제가 그 파일 자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나름대로 자발적 후원을 통해서 그죠? 이 강의와 동영상들이 강의가 계속 지속된다는 점을 제가 광고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 자발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나름대로 그래도 고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그죠? 어쨌든 쑥스러우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럼 로크의 딜레마 한번 볼게요. 첫째로, 첫 번째 실체에 관한 거에 대한 문제 생기고요. 실체 결국 존재론에 대한 문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시 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실체에 관한 거에 대한 이제 딜레마를 보면요. 자, 로크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감각한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한다.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경험. 근데 환각이나 착각의 경험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나를 자극하는 요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뭐죠? 우리가 단지 환상에 의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나를 자극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경험은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경험한다 이러면 이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험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뭔가 실제적으로 나를 지금 뭔가 자극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자극하는 요인,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빨갛다. 빨갛다. 이걸 보고, 빨갛다라는 걸 자극할 수 있는 펜이 있어요. 여러분, 빨간색이 우리가 좀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갛다고 생각해 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게 없다라면 착각한 거나 꿈을 꾸는 건데, 여러분, 착각과 꿈은요, 더더욱이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건 제외되는 거거든요. 경험론의 핵심은 결국은요, 우리를 자극해야 될 무언가가 존재해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니까, 이 단순관념이죠. 우리를 지금 자극하는 거예요. 단순관념이죠. 단순관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뭐는 있어야 된다? 이 물질적 실체라는 거 존재한다는 거죠.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물질적 실체.
자체. 이 만사창조의 약간의 모순이죠. 원래 실체라는 것 자체를 싫어가지고 지금, 그 아까 타블로라서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백지수 시작해야 되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정작 물질적 실체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에 대해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한발 양보. 주장하고 시작했다가, 야, 실체는 있어서 안 돼. 데카르트가 여러분 뭐였어요? 아까 사유하는 실체, 코기토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연장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물질적 실체에 대한 게 똑같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요.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거와 똑같이 얘도 결국은요. 대신 이제 그 도출하는 원리가 다른 거죠. 어쨌든 나에게 단순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험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단순관념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거는 자극해 줘야 돼. 근데 그 자극을 해줘야 될 무언가 분명한 대상은 있어야지 내가 자극을 받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물질적 실체는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요. 자,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물질 실체 인정했다 쳤을 때, 그죠? 자, 문제는 이거죠. 다른 한편, 우리가 태양을 보면 언제나 태양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을 보는데 어제는 태양으로 인식했는데 오늘은 저기 찐방으로 보이고 내일은 뻥튀기로 보이고 그리고 이러면 안 되죠. 말 그대로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경험하고 있는 내가 그것을 굉장히 불완전하게 여러분 사실 경험 자체는 좀 다양하게 인식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태양을 보면 언제나 태양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같은 걸 보고서 언제는 태양이라고 하고 언제는 찐빵이라고 하고 또 언제는 농구광이라고 하면 올바른 인식.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요. 이제 합리론이든 이성론이든 합리론이든 이 경험론자들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의 불변적 주체를 로크는 또 하나의 실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인식이죠? 약간 아까는 나를 자극해야 될 대상이 필요했죠. 역으로 지금 이것을 똑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 실체가 필요하다. 자, 정신과 물질 이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쪽에 말장난 같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기 근대 철학 보다 보면 결국은 뭐 개념적으로 말장난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은근히 있는데 재밌는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그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어쨌든 처음에는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이 사유와 연장이나 실체를 다 무시하고요. 어쨌든 본유관념 자체를 무시하고 순수하게 인간이었던 경험과 관찰만으로 지식을 쌓아보겠다라고 시작한 스타트는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스타트 출발에서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뛰다 보니까 자기 이론을 정교화시켜야 돼요. 자기 이론을 정교화하려다 보니까 아, 나를 자극해야 될 단순관념을 만들어내는 대상 꼭 필요한 거고 또 게다가 뭐가 필요한 거죠? 아 문제는 내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하는 내가 그저 그 정신이 말 그대로 제대로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뭔가 확실한 정신이어야지 이 정신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 그냥 그때부터 다른 놈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체가 아니어서 내 정신이 그때그때 막 바뀌어요. 이래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내가 아니고 오늘은 나고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만큼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니까 정신적 실체에 대한 걸 받아들이게 되죠. 자, 결국 이 두 개가 없으면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가 없으면 올바른 지식과 진리도 과학도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거죠. 자, 이게 어쨌든 결국은 자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나누는 근대 철학 안에서 이제 이게 근대 문제 설정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로크처럼 진리로서의 과학을 추구하려 하는 한 결국 물질 실체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일종의 이거 아이러니죠 결국은요. 실체 같은 보편 개념은 여러분 아까 유명론이 뭐였죠? 실체 같은 보편 개념은 이름뿐이야. 이름뿐이고 그건 허구에 불과해. 실제로 중요한 건 개별성밖에 없거든이라고 주장했던 어쨌든 유명이죠. 근대적 유명론자였던 로크가요. 결국은 다시 뭘로 귀결된다? 실체가 없어서는 안 돼로 귀결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유명론자가 결국은 반유명론적인 주장으로 되돌아본다는 이 일종의 어떤 재미죠. 우리가 보기에 재밌는 거고 근데 뭐 그가 보기에 진짜 골치 아팠겠죠. 자신의 난점 열심히 논증했을 텐데 결국 거기로 도출되고 있는 게 정작 자신의 이론을 까는 걸로 도출되니까요. 실체 논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겁니다. 역시 이건 인식론적인 부분이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일성질에 관한 겁니다. 아깝게 실체에 대한 논증이라면 이제 제1성질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로크가 끄집어내거든요. 자, 이제 이건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게요. 저자가요.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강의실 온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거. 사실 여러분 특히 오늘 요즘 날씨가 더 그렇죠. 지금 이제 봄이 시작되고 있는 이 찰나에 여러분 다들 느끼는 온도 차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죠. 주관적으로 누군가는 추위를 잘 타. 예를 들어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집에 있는데도 굉장히 추워하고요. 특히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전혀 안 추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이에요. 좀 추울 때도 있고 덜 추울 때도 있고 분명히 같은 공간이잖아요. 같은 공간, 같은 방에, 같은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데. 모두가 다르게 느끼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오류다, 문제다라고 느끼진 않죠. 왜? 개인의 주관적인 이 관념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일단 보죠. 여기에 대해서 로크는요, 주체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성질, 그렇죠? 자, 지금 어때? 우리 주관에 따라 달랐죠? 주체에 따라, 주체마다 나름대로 다양하게, 결국 다양성이죠. 주체마다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성질을 제2성질이라고 합니다. 제2성질,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죠. 성질이 두, 그렇죠? 2차적이라는 거죠, 2차원적인. 2차원 아니고 2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에서 상관없는 성질이라는 거죠. 주체에 상관없는 성질. 즉 모든 사람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주체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성질이니까 제2성질이라는 거죠. 아까처럼 온도를 다르게 느끼는 건 철저하게 우리 주관적인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제2성질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는 뭐죠? 주체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와 주관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봐도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어떤 경험, 그죠? 그 성질을 그 성질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1성질이 바로 그런 건데, 제2성질은 그러니까 물체 자체에 속해 있는 거다. 물체 그 자체에 있는 성질. 자, 지금 우리가 방 안의 온도에 대한 것을 느끼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주관에 의해서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이니까 이걸, 이런 건 제2성질이라고 보지만, 제1성질이라는 건 그 물질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서 누구든 다 똑같이 느껴야 되는 것. 예를 들어, 여기서 든 얘기가 그거예요. 태양이 두 개라고 경험한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대체. 태양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우리 지금 최소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주과학적으로 저기 지금 다른 태양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태양은 단 하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프죠. 이걸 여러분 제2성질 개념으로 얘기해서 이거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하면 절대적 진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진리, 참된 지식을 위해서는 온도를 주관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정도에 대한 성질은 차라리 큰 문제가 없지만 최소한 뭐는 확실해야 되는 거죠? 태양이 두 개라고 경험하면 곤란하죠. 태양이 모두가 하나다라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 공통적으로 하나의 어떤 성질로 인식해야 만 하는 것. 이게 제1성질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느끼는 주체와는 상관없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 자체의 본연의 성질. 제1성질입니다. 물체 자체에 속하는 성질이요. 제1성질. 제1이죠. 자, 그러면 진리가 가능한 이유도 결국 제2성질이죠. 제2성질은 아까처럼 우리 주관에 의한 경험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주관 경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제2성질이고 그 주관 경험을 넘어서는 그 물체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을 제1성질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이게 일종의 말장난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결국은 이건 주체가 인식하는 것보다 다른 성질이라는 얘기는 정말로 이게 그 물체에 있는 성질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관념에 대한 부분이니까 보통 우리가 경험론의 단점으로 보고 있는 나중에 어떤 이 주관성, 상대주의, 회의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기서 이미 씨앗이 여기서 싹 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로크도 여기는 부인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과학적 진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학적 엄밀함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제1성질, 물질의 제1성질을 우리는 계속 파악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1성질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죠? 왜 우리는? 과연 그런 태양이 곧 하나다라고 하는 그걸 모두가 공통적으로 왜 인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 그건 사물에 속하는 성질이다라는 거죠. 사물에 속하는 성질. 즉 사물들은 그런 성질을 타고난다고 얘기합니다. 타고난다. 어디서 나온 거죠? 데카르트가 했던 본유관념과 다시 닮지 않았나요? 타고난. 그죠? 따라서 제2성질은 사물이 갖는 일종의 결국은 본유성질이 된다. 본유관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상이 갖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본유성질. 본유적인 성질이 되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원래 유명론자들이 피하고자 했던 결국 실제인 것 같잖아요. 결국은요. 일종의 어떤 추상적 개념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 진리가 가능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는 그 성질을 사물들에게 다시 되돌려준다. 어떤 성질이죠? 타고난 성질을요. 제1성질, 본유성질. 결국 이것도 역시 여러분 어때요? 결국은 다시, 데카르트의 어떤 논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일종의 실체론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유명론의 근대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정리하면 표면상으로는 근대철학과 이 과학주의를 주장했지만 사실상은 다시 근대철학이면서 근대철학과 유명론이 어떤 관계로 지금 경험론자들은 주장을 했죠. 하지만 결국 본인들의 오류에 의해서 다시 데카르트의 논지로 다시 되돌아온다. 결국은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고 다시 주체와 대상과의 실체적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경험만으로 어렵다는 측면을 이미 로크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죠?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정리가 나와요. 중세 유명론은, 아까 제가 유명론은 존재론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존재적인 측면 때문에 신학과 충돌했죠.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근대 철학에서는 오히려 과학주의와의 문제입니다. 결국은요. 이 유명론적인 사유,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추구하죠. 이들이 추구했던 과학주의를 과연 실현해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 설정들이죠. 그렇죠? 자, 그럼 됐고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다시 제위성질을 끌어들이고, 진짜 로크 정리할게요.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순수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어떤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은, 그 주장하는 가운데서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를 또 갖고 들어오면서, 결국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이원론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 진리에 대한 문제에서도 제위성질까지는 모르겠지만, 제위성질을 꼭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제위성질 결국보다 물체가 갖고 있던 본유성질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확실성을 주장하려면 본유성질이 필요한데, 이 본유성질을 주장하자니 결국은 이거는, 그렇죠,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본유관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문제, 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로크의 간격이었고요. 자, 이제 버클리로 가보죠. 버클리는 훨씬 간단합니다. 그러면요. 자, 지금 어쨌든 버클리는 학자 개개인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주체와 대상의 진리의 어떤 탐구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거니까요. 자, 버클리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신학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죽음이야, 죽음. 당시에 이제 영국 쪽에, 다 영국에 지금 경험론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일단, 자, 버클리는요. 첫 번째. 아까 이제 이걸 발표하는 거죠. 1번. 실체를 인정했었잖아요. 특히, 이거. 정신, 물질의 육체라고 하면 육체라고 물질, 물질적 실체. 아까 로크는요, 이 두 가지의 실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버클리는 과감하게 이 물질적 실체 자체는 일단은 없애버립니다. 이거 인정 안 해도 확실한 지식을 끌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과감한 주장이 왜 가능하냐? 지금 이제 이 저자의 이진경 교수님의 어떤 어쨌든 주장은요, 이 사람이 결국은 직업이 뭐다?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버클리는요, 과학주의를 숭상할 사람은 아니에요. 숭상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교이다 보니까, 주교는 여전히 이런 믿음 체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로크의 어떤 갈등과 달리, 과감하게 물질 개념을 지어, 물질적 실체 개념을 지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실체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했던 그 로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 예외적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워버립니다. 근데 아쉽게도 얘까지는 못 지운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정신은 못 지우고요. 정신적 실체는 결국 버클리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고요. 대신 이제 그 부분 아니고 흉까지 넘어가면 흉은 그것도 해체해버리죠. 그런, 여러분 이제 그런 틀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훨씬 더 경험을 이해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저의 제위성질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죠. 제위성질은, 자, 버클리는 제1성질만 유독 물질 그 자체에 속하는 객관적 성질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가 보기에 경험되지 않는 성질이란 알 수 없는 성질이다. 그죠? 어차피 꼭 그 안에 꼭 본성적으로 있는 성질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죠, 대체. 그게 본성 성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차피 우리 경험은 뭐죠? 우리가 결국 주관적으로, 그죠? 인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거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 경험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본유 성질을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버려라고 하는 거죠. 경험되지 않는 성질이라는 건 알 수 없는 성질이고, 알 수 없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모르는 걸 안다고 우기는 거니까, 그냥 그딴 짓 하지 마라고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버클리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죠. 제가 예전에 학부 때, 그죠? 근대 철학사, 그 수교부대에서 요거 그때 시험 봤던 것 같아요.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지각되는 것.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존재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각이 뭐냐면 우리가 지각되는 것만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과감성이에요.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거 오직 이런 겁니다. 오직 지각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긴 해요. 이것만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뭔가 해결되는 것 같죠. 우리가 어쨌든 지각한 것만 존재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지각될 수 없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 일치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아까 진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우리가 지각한 것만 존재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심플하다라는 거죠. 해결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알겠죠?
물론 여러분 당연히 벌써 예외 상황도 생겨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 그때 어떤 교수가 버클리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요? 후대에 물어본 건가요? 당신 부인은 지금 안 보이는데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지각되는 것만 존재한다면서요. 결국은 지각되지, 우리가 지각하고 있지 않는 순간에는 존재한다는 게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때 버클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도 지각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들어오죠. 또 신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버클리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실제로 실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재밌게도 이 사람은 경험론적으로 우리의 지각에 대한 방법론을 택했지만 결국은 신앙으로 귀결되면서 신이 그래도 나를 대신해서 인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이거 버클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면요. 지금 저렇게 쉽게 이렇게 한계를 지적하면서 훅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근데 대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한도거든요. 그래서 버클리의 이제 인식적 개념에 지각에, 우리가 결국 지각되는 것만 존재하고 그 지각되는 것만 존재하는 것 안에서 신이 나를 대신해서 전능자가 대신 나를 또 지각, 전능자의 어떤 지각 안에서 결국은 내 아내가 존재하고 내 자식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보증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 설득력 있게 들어옵니다. 그, 저기 제 서재에 하일라스와 필로노스가 나눈 대화 세마당인가? 실제로 버클리가 쓴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데 제가 한번 도전을 다시 해볼까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여기 추천해 줍니다. 하일라스가 묻는 거, 필로노스가 묻는 거.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자, 그럼 여하튼 문제는 뭐다? 다시 어쨌든 신을 도입해서 신이 대신 지각해 준다. 이런 거면 실제로 이 과학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왜냐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걸 극단화 시켜보세요. 지금 이 질문이 그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어차피 절대적 신, 기독교적인 절대적인 유일신을 믿지 않는, 이제 일단 무신론자 학자들이 보기에는요,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야, 그, 하나님이 지각하고 계시다면, 그쵸. 나중에 그 신화에서 나오는 괴물들도, 무시무시한 공룡도, 그죠? 아담과 이번에도 파라다이스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눈에,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죠. 우리가 지각하지 못할 뿐이지, 결국 전능자가 신이 대신, 우리를 대신 지각하고 있는 것도 존재한다라면, 결국은 야, 모든 게 가능했네. 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유명론은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실제론으로 바뀌고 만다는 거죠. 신기한 말이죠, 여러분. 보이죠? 자, 지금 어쨌든 버클리도 유명론의 계열에 있어요. 이제 모든 건 이론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우리의 구체적 지각에 대한 것만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의 이론을 끄집어 가면 결국 누굴 다시 도입했죠? 신을 도입했잖아요. 절대적 신이 나를 대신해서 인식해주고 그게 곧 확실하다는 논리를 끌고 와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유명론에서 다시 실제론으로 가는 거죠. 왜? 신이 대신 지각하는 건 존재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명론이 다시 실제론으로 복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죠? 다른 버클리는 물질이나 실체를 제고하지만 정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건 왜 그럴까? 여러분. 정신은 그럼 왜 안 주었을까, 이 사람은요? 물질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 실체에 대한 거는 다 그냥 버려. 우리가 지각되는 것만 존재하는 거야. 이게 파란펜이 아니라는 그 실체적 개념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지각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정신은 그러면 왜 유보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이런 논리가 되죠? 물질은 지웠는데 정신만 주장했으면, 이건 일종의 또 관념론이 되는 또 문제가 있어요. 관념론. 이데아의 세계도 관념이죠. 신도 곧 관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명론자들이 주장했던 건 관념이 아니라 개별화거든요. 개별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을 특히 우리 지각에 대한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는 이런 논리도 불구하고 버클리도 지각되는 것만 존재한다면서요. 근데 정신이란 실체는 여전히 내비둬야 된다고 얘기하면 정신만 무게감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거대한 관념론자가 되죠. 실제로. 그죠? 실제로 버클리에서 한마디를 표현할 때 정작 관념론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신에 대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각하는 정신이 없으면요. 어쨌든, 정신이라는 실체는 존재는 해야, 그죠? 그래야 경험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죠. 정신 자체가 지각이 안 되면, 아까 처음에 로카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게
그 정신이 어제 그게 내 정신인지 네 정신인지 남의 제3의 정신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정신에 대한 확실성을 보증은 해야 최소한 그것을 지각하고 있는 정신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보이죠. 이건 마치 근데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사유 개념과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죠. 그렇죠? 대신 이제 그게 이성적 사유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어떤 이 정신이란 개념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될 정신적 사유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정신을요. 어쨌든 결국은요 이제 개체 실체성을 해체시키고 결국 일종의 관념론으로 회귀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버클입니다. 자, 빨리 이제 휴무로 넘어갈까요? 네. 아, 자꾸 속을 하지만 어쨌든 한 시간씩은 가네요. 저는 이제 여기 힘들까봐 제가 좀 설명을 잘하면 빨리 될 것 같았는데 아 이건 지금 안 됩니다. 참 그 진리에 대한 문제였죠? 나중에 이제 세 번째가 휴무입니다. 휴무는요. 그러니까 아까 저 보세요. 로크는 실체 개념에 대해서 원래 실체를 다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이죠. 근데 여기 결국은 두 개는 필요해. 딴 건 다 몰라도 정신과 물질의 실체 두 개는 필요해라고 얘기했는데 버클리는 아니야 물질은 필요 없어. 우리가 지각되는 것만 존재하는 거니까 라고 해서 대신 정신적 실체는 이것만큼 있어야 돼. 이것마저 없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흉은요. 흉이야말로 이제 바로 이 경험론자들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이 경험에 대한 의심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마치 그 데카르트가 했던 방법처럼 끝까지 본인도 회의해보고 그 안에서 확실적인 경험을 찾고자 한 거죠. 단지 목적이 다른 거죠. 데카르트는 끊임없는 회의를 통해서 확실한 이성, 본인관념을 찾고자 한 거고 이제 오히려 로크는요, 이 경험을 통한 확실성을 끌어가기 위해서 경험 자체를 일단 의심해보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요, 얘까지 없애버리는 게 흉입니다. 아시겠죠? 정신과 물질, 둘 다 부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주의에서 회의주의로 라고 이제 부제가 붙어 있고요. 혹은 이제 근대 철학의 극한. 그래서 근대에서 추구했던 이 근대 철학적 방식에 대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결국은요 추락하는 거죠. 회의주의로 빠져버리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뭐였죠? 회의주의가 아니라 회의주의를 비판하면서 확실성이잖아요. 확실한 진리를 찾아가는 게 인간 중심의 근대 철학인데. 근데 이제 이 근대 철학의 극한으로 넘어갔을 때 휴먼이 결국 뭐를 어떤 신문창에 빠진다? 결국은 회의주의라는 곳에 빠져버린다라고 보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본인이 원래 주장했던 건 경험과학인데요. 확실한 경험과학. 그래서 여러분에서 제가 저번 시간인가, 다른 아마 대학 그 논술 문제에서 제가 해제했던 것 같네요. 휴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인과론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인과론을 일종의 어떤 습관, 그죠? 우연히 반복된 습관에 불과하다라고 굉장히 어떤 특이하게 분석을 했거든요. 인과론을요. 그렇게 치부하는 바람에 이렇게 한계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은 근데 이제 가끔 여기 잘못 배우신 분들은 흉하면 무조건 회의주의 기념으로 외우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이분들이 추구했던 목적은 여러분 꼭 먼저 인지하세요. 확실한 진리를 찾기로 한 거고, 확실한 진리를 찾는 방법으로 합리론은 이성, 경험론은 경험을 주장했다는 거, 방법론이 달랐죠. 근데 그 방법을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 결국은 다 회의주의로 빠진다는 거죠. 이성도 마찬가지죠. 데카르트 쪽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었죠. 그걸 우리가 살펴본 거였고, 그걸 이제 경험론자들이 나서서 우리가 해결해 볼게 너희는 달라 빠져 있어라고 하면서 경험론자들이 나섰지만 결국 경험론자들도 회의에 또 빠지고요. 알겠죠? 이 양쪽이 다 회의론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은요 구원투수로 나선 게 이제 칸트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이제 흉 개념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흉의 출발점은 로크와 비슷하다. 거의 똑같죠. 버클리랑은 좀 다르죠. 버클리는 아까도 성직자였으니까. 어쨌든 자연과학의 성과를 빌려 인간학을 구성해야 된다. 자연과학에 대한 개념, 그 경험적 인간학을 구성하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철학에는 일곱 가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 꼭 알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볼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찾은 거죠. 흉이 아니라 이제 확실한 지식을 위해서 설정한 거예요. 일곱 가지의 관계. 제 일곱 가지 관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유사성, 유사관계, 그리고 양적관계, 질적 관계, 반대 관계는 이 네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관계라고 봤고요. 반면에 동일 관계, 그리고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인과 관계,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일곱 가지로 다 여러분 관계를 맺어볼 수 있거든요. 모든 현상은요.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건 여기 네 가지고, 여기는 불확실하다. 여기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쌍둥이가 서로 유사하죠. 쌍둥이가 유사한 건 확실해도 동일하진 않다라는 거, 그죠? 동일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죠. 말 그대로 쌍둥이가 닮았지만 과연 아직 동일한가, 그죠?
동일하지 않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책도 이거 다 생략하고요. 얘 하나 붙잡고 합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얘가 여러분 과학의 꽃이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이 과학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인과론의 발전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여러분 법칙은 불가능하죠. 법칙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과론을 통해서 법칙이 설명되는데, 자, 이제 휴메의 정의가 기가 막힙니다. 잘 보세요. 자, 예컨대 손을 비비면, 아, 이거는 이제 이진경 저자의 이제 예식이죠. 그러니까 손을 비비면 따뜻해진다. 원인, 결과죠. 그리고 나무를 비벼내면 열이 나고, 이를 오래 지속하면 연기가 나면 불이 붙는다. 그죠? 물건을 놓치면 떨어진다. 하는 것처럼 두 개의 현상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게 인과관계예요. 근데 휴먼 뭐라고 얘기합니다? 연접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자, 시간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붙어있는 이 두 현상의 관계에 대한 습관적 판단. 야, 이거 여러분 말은 괜히 또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여러분 뭐가 제일 들어오죠? 연접된, 그러니까 우연히 연결된 거라는 거죠. 우연히 그냥 시간적으로 붙어있었고 공간적으로 붙어있던 놈들이, 그죠? 결국 어떤 현상을 불러내는데 그게 원인과 결과의 확실한 법칙은 아니고 단지 뭐다? 습관적인 판단이나 불가능.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아 이런 습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죠? 예컨대 여기서 결국은요 이런 사례방방이 나와요. 나무를 비비면 불이 붙는다는 것도 그런 경우를 자주 보다 보니까 생긴 습관. 그게 우리 습관이라는 거죠. 그죠? 나무를 비비면 불이 생길 수 있어라고 하죠. 여러분 실제로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다라는 거죠. 야, 그게 확실해? 그렇게 비비면 다 불나? 아니잖아요. 다 불이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죠. 그죠? 여러 가지 또 변수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우연이야. 습관적 판단에 불과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것 같으면서도 근데 굉장히 뭔가 또 엄밀성에 대한 측면에서는 또 그럴싸하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이 결론은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분 과학의 법칙성을 만들어내는 건 인과관계인데 결국 그 인과관계를 의심하게 됨으로써 진리의 불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해버린 셈이 되는 거죠. 예. 결국 나중에 그 뭐랄까 그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저 그림 보시면 가면이죠. 가면. 그러니까 이 가면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도 코멘트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직 인상만 있을 뿐이다. 이게 결국은 경험주의자의 말이거든요. 인상.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상 뒤에, 여러분, 그 가면 뒤에 실체를 부인하는 게 경험론자들이잖아요.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인상만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걸 다시 말하면 인상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도 되는 거죠. 또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면 뒤에는 가면을 쓰는 얼굴이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자, 배트맨도 쾌걸조로도 어때요? 가면 뒤에는 평범한 시민이 있을 뿐이고, 그쵸? 근데 그 가면을 쓰는 순간 배트맨이고 조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면을 쓴 채로 그가 평범한 시민으로 행동하고 생각해보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유착하지 말하는 게 너무 헷갈리시나요? 결국은요, 우리가 각자의 다 역할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앞에서는 아이가 되고, 학생 앞에서는 교사가 되고, 그죠? 연인 앞에서는 그게 커플이 된다. 아이의 가면을 우리는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의 가면을 쓰고 있고 연인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 각각의 순간에만 그 가면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가면을 벗으려고 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실체는 없고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인상주의적 개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가면들을 바꾸어 쓰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실제의 나라는 거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심을 던져보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모든 가면, 역할적 가면을 쓰고 그때그때 인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과연 실제의 조종일, 그죠? 뭐 시간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조종일, 공간적으로 똑같은 조종일이라고 과연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모두가 그냥 파편화되어 있는 각자의 가면 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치 경험주의가 주장하듯이요. 자, 여하튼 이건 잠깐 치어가는 페이지였고요. 자, 이제 주체 해체, 주체 철학의 해체라는 개념을 보면, 자, 결국은 아까 이제 이 부분은 다시가 얘기했던 게 들어와요. 이제 정신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휴먼, 이 사물을 보고 생긴 걸 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상. 그리고 인상의 기억이나 결합. 자, 다시 보죠. 사물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느꼈어. 이게 인상이죠. 사물을 보고 느끼는 바로 그 1차적 개념을 인상이라고 하고, 요것을 결국은 뭐예요?
인상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를 기억하죠. 아, 이런 인상, 요런 인상, 요런 인상, 여러 가지 여러 인상들을 기억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결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관념을 만들어낸다. 인상에서 관념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가 지금 앞에 없지만 우리가 사과를 떠올릴 수 있는 건 기존의 사과를 봤던 인상들이 관념화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관념이죠. 그죠? 그래서 인상은 직접적인 거고요. 관념은 간접적인 거죠. 한번 거쳐서. 인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관념이고 인상은 직접적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 결국은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감도의 차이만 있지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죠. 경험을 통한 인상, 그 인상이 모여서 관념화되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근데 약간 관념론 할 때 관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관념은 뭔가 이제 경험이 아닌 정신이냐, 새로운 정신이냐, 그게 아니라 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했죠. 경험적 인상이 모여서 그것이 관념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흉은요, 정신이라는 것도 그래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관념은 곧 정신이라는 게 아니라요. 정신은 따로 이렇게 실체적으로 아까처럼 실제 어떤 정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념과 인상의 거대한 다발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발. 꽃다발이다, 꽃다발. 그죠? 그러니까 꽃다발처럼 인상의 다발이다라는 거죠. 정신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늘 그때그때 경험했던 그때 인상이 모여서 만든 관념. 그 관념이 또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낸 거대한 어떻게 보면 이 다발이죠. 관념의 다발이 곧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아까도 제가 우리 친구 아까 정체성, 독립성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일종의 가면놀이를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정신도요.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정신의 실체라는 게 실제로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요. 수많은 경험을 했죠.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우리가 받아들였던 수많은 인상과 관념들이 모여 모여서 지금의 나라는 거대 일종의 이 관념의 다발덩어리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고 한번 의심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오늘 수업의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의심해보는 것.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라는 동일성에 대한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나를 동일자의 개념으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나 1년 전에나 10년 전에나 20년 전에나 심지어는 아까 공간적 개념도 다르다고 했죠. 집에서에나 학교에서에나 직장에서에나 다 다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그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인상의 관념의 다발이 그때그때 그 인상과 관념을 불러내는 게 아닐까. 그렇죠. 어떤 정의나 어떤 실체적 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도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사용하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에 사실 이게 철학의 묘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념의 다발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휴문 결국은 정신 자체도 해체함으로써요. 나, 주체, 자아, 정신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그것은 인상과 관념의 묶음, 지각의 다발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라고 하죠. 결국은 휴먼 정신과 주체라는 범주 자체를 해체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정신과 나라는 주체가 해체되는 거니까 근대 철학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죠.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 자체가 뭐였죠? 거대한 틀은요. 신에게서 벗어난 인간 주체였잖아요. 근데 인간 주체 핵심은 나라는 정체성을 찾을 때만 가능한데 그 나의 정체성 자체를 관념의 다발로 정의해버리니까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거의 그 짙은색 표시로 이렇게 나와요. 근대적 문제 설정 속에서 유명론을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주체라는 범주를 해체하게 되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결국은 다 근대 철학의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 자, 결국은 로크도 버클리도 흉도 모두가 결국은 확실한 지식에 대한 경험을 통한 확실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모두가 결국은 어떤 의심과 회의 중에 시공착오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결국은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부인했던 것을 다시 끌고 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아이러니죠. 근데 여러분 휴메 여기 개념에서요. 휴먼 결국 나중에 그건 읽어줘야 되는데 여하튼 근데 휴먼이요 아까 무슨 얘기했죠? 인과로는 불분명하다고 했죠. 인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거대한 습관에 불과하다고 했죠. 근데 그래서 보면 휴먼 진리를 그럼 아예 포기한 거냐? 원래 이제 그 중도에 나중에는 또 이제 거기 회의주의에 빠지지만 그래서 휴먼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과 효과라는 단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해서 인간론 자체를 부인한 게 휴미긴 하지만 근데 휴먼 대신 뭘 도출해야 되냐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 체계. 그러니까 최소한 확실한 과학은 아니지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믿음을요 구분을 하는 거죠. 어떤
이 믿음이 여러분, 야, 믿음은 그냥 주관적 허구에 불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야, 힘은 분명히 다르다고 합니다. 허구와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제가 책을 듣고 그래요. 근데, 원래, 그, 혹시 책을 써놨나요? 여기 없네요.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꼭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네요. 여기, 허구와 믿음에 있는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주장을 좀 해보는 거죠. 자, 자, 첫 번째, 느낌이 다르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확실하고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애초에 어떤 허구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안정감이 없거든요. 옳다라고 느끼는 믿음이 있다. 이게 그 믿음이 어디서 파생되죠? 아까처럼 인과적 관계에 대한 어떤 습관적 판단에서 파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무의미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타당한 도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론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러한 믿음 자체가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한 법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때요? 우리가 과학적인 사유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뭘 도출해야 된다? 이 효과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느낌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고요. 허구성과 또 뭐가 다르다? 파악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죠. 허구가 파악하는 방식과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갖고 파악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효과를 발생시켜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무의 개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아마 이 주목해야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건 결국 이진경 교수님의 뭐랄까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근대 철학적인 틀 안에서 휴문은 실제로 이것도 나중에 집어던지거든요. 아, 그래, 믿음이 뭐야. 이건 결국 과학은 아니잖아. 자기가 추구했던 건 과학주의인데, 과학은 아니니까 결국 난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현대 철학적 개념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오히려 요 얘기는요, 나중에 굉장히 쓸모 있어지는 얘기가 되죠. 그죠?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확실한 어떤 인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 사회는요, 이 믿음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에너지와 동력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우리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의 개념이고, 그 믿음이 갖는 영향력의 문제, 효과의 문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근대 철학에서 믿음을 다루는 전형적인 방식은 허구, 허위, 비진리로 다루고 있죠. 데카르트도 결국 이런 어떤 주관적 믿음 체계를 믿지 못, 이게 문제니까 우리는 확실한 지식이 필요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하지만, 믿음에 대한 휴메 견해는 그것을 다루는 극히 새로운 사고 방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식이 그걸 믿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다. 이게 오늘의 또 수업의 두 번째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그걸 믿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갖는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묻기 이전에, 그렇죠? 이 지식이 그걸 믿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라는 거죠. 사실 그것에 의해서 사람은 이미 크게 현실에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이 가능하려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전제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다 실패한 과정에서 휴미 그래서 이 믿음과 효과에 대한 개념을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포기합니다. 그냥 믿음이고 추론이고 다 거부하고 싶다. 실제로 이렇게 책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얘기하다 말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오늘 이제 휴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저도 오늘 문득 수업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이제 이성에 대한 어떤 데카르트의 어떤 판단을 다시 비판하면서 경험론에 대한 재반박이 있었고요. 근데 경험론의 또 한계점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으신 또 하나는 아까 휴메 어떤 이 인간론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죠? 비판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론이 그렇게 쉽게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학자고 과학적 사유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같은 아마추어, 저 같은 사람은 대충대충 그냥, 아마 저는 대부분 책을 보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비판적 책 읽기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대부분 긍정하면서, 아, 그런 원리였구나. 끄덕거리는 타입인데, 사실 어떤 이게 흉과 같이 엄밀하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심해 보고, 이건 결국 확실한 게 아니야. 결국 우리는 어떤, 습관에 불과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의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려내는 거죠. 하지만 뭔가 유효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어떤 효과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사회학적으로 해서 어때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이제 이데올로기 같은 그죠 어떤 그런 개념들이 실제로 어떤 이런 믿음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방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번 나중에 정말로 살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고 또는 아까 그 동일성 개념에서 우리가 어떤 이 관념의 다발이라고 표현했던 거. 우리의 정신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일종의 우리는 거대한 인상과 관념의 다발에 불과한 거 아니냐
라는 의심까지 해보는 게 사실 오늘 수업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걸 두 시간 정도 자꾸 편안하게 간다면 아마 여기에 관련된 뭐 영상, 뭐 관련된 영화, 그죠? 인심론적인 영화들도 꽤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매트릭스도 그렇고 여러분 나중에 그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어떤 영화도 있었고요. 네. 엑시스텐지라는 영화도 되게 기억이 남네요. 어쨌든 그런 어떤 인식론적인 영화들도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더 도움이 될 건데요. 어쨌든 저도 지금 뭐 급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 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파트 나가고 있는데 제가 또 너무 이거를 여러분 두 시간씩 쪼개서 넘어가기에는 그쵸. 사실 이 원 저작자도 철학과 굴지청소부를 정말로 에티스만을 사실 추려서 만든 책 두께가 사실 근데도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아마 하고 싶은 말, 자세한 말 다 쓰면 아마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졌겠죠? 그분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아마추어가 그걸 더 깊이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더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서 쉽게 분량을 늘리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포인트를 그대로 짚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한두 가지의 포인트만 정확히 흐름만 놓치지 않고 잡아간다면, 이 수업에서 그래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후에, 서울과 굴뚝청소부 이것을 정말로 제가 블레즈댁 편까지 완강을 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도 저에게 힘을 좀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이게 다 끝나면 아예 전체적으로 이제 고중세 근대 현대 철학까지 한번 더 아예 끼스만 모아가지고 짧게 한번 쭉 그죠? 정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램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수업도 고생하셨고요. 무려 1시간 11분 9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 드디어 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더 많이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